おい、俺様と勝負しろ。トレーニング中だ。逃げんのか。おい、これ聞いてんの。俺はかけがえのない宝物を取り戻すためアイドルになった。自分でも柄じゃねえって分かってる。だが何をしてでも必ず頂点に立つ。타이가 타케루, 전직프로복서 출신으로 피지컬 타입의 아이돌입니다. 17살의 전직 소년 프로복서, 나이에 비해 165cm 라는 작은 키를 가지고 있어 전직을 생각해도 좀 많이 작은 느낌을 주지만 그 키를 커버할 정도의 근육량을 가지고 있으며 오랫동안 수련을 해온 결과 빠른 피지컬과 남대목자는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장기 시절의 근육 운동은 키 성장에 방해를 주기에 현재의 키만큼만 성장한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그는 현재 선수로서 활동하기 힘들게 되었는데 이유는 눈. 일단 격투계열 스포츠가 타격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타격을 당하기도 하고 시선의 모든 것에 집중하는 타케루다 보니 결국 눈에 문제가 생겨 당분간 선수 활동을 적게 되었고 그런 상황속에서 모종의 이유로 아이돌로 전직하게 됩니다. 선수란 면목 속에는 게임이라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직 복서, 즉 격투 선수다 보니 격투 게임을 잘할 것 같지만 격투 게임보다는 오락실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류의 슈팅 게임이 특기이자 취미이며 실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타케루는 격투 계열 스포츠의 선수라 엄청난 열을 팔아 생각하겠지만의외로 성격은 진지하며 무겁습니다. 자음형 역시 승리, 오직 그거 하나뿐, 엄청나게 진지합니다. 거기다 항상 표정이 굳어 있어 험악해 보여 사나운 인상을 주고 말솜씨도 없다 보니 타인하고 원만하게 잘 못 지낼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평소 진지한 성격으로 인해 굳어진 것이지 절대 사납지 않으며 타인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익숙하지 않고 말투도 많이 딱딱하다 보니 그런 느낌을 줄 뿐, 모든 일에 진지하게 임하는 성실한 성격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레슨에 집중하고 실력을 키우기에 쉬지 않고 노력하는 엄청난 성실 노력파입니다. 거기다 어린아이나 동물들에게는 친절하게 다가가는 상냥함과 따뜻함이라는 겟모에를 가지고 있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지 못하고 타인하고의 부침성이 좋지 못하다 보니 대화를 잘 이어가지 못할 뿐이지 속으로는 착하고 성실하며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친절한 형오빠처럼 다가가 놀아주고 잘 돌봐줍니다. 그리고 작은 동물도 무지 좋아하는데 미츠루 가게 근처에 있는 길고양이 챔프를 자주 돌봐준다고합니다. 항상 먹을 걸 챙겨주고 놀아주는등사납고 감옥한 모습에 비해 착하고 성실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가 무지 나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같은 더 코가드 멤버인 레니랑은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더 정확히는 레니 시비를 터는 것인데 타키르는 노골적으로 레니에게 싫은 티를 내지 않지만 레니 먼저 와서 시비를 거니 자연스럽게 앙숙 같은 사이가 된 것입니다. 타키르가 아이돌이전 복서로서 활동한 이유는 소중한 보물을 찾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보물은 자신의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 한 명씩 있는데 이셋은 어릴 때 보육원에서 같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육원 특성상 나이가 되거나 혹은 새로운 보호자가 데리고 가길 원하면 나가야 하는데 아마 그때 동생들하고 헤어지게 된 모양입니다. 동생들을찾기위해고민하던중대중의인기를얻으면되지않을까생각했을때그때생각한것이아마복싱이었고챔피언이되면그애들이자신의존재를알아주겠지하며선수가되어멋진프로복서로서활동해왔지만동생들을찾지못했다고합니다. 그렇게 선수생활을하며이름을알고하게되었지만도중에눈에큰문제가생겨당분간링위에서는것이힘들어져서휴식기에들어갔다고합니다. 그러던중우연히아이돌프로그램을보게되었고그때객석에자신의여동생이있다는것을보게되고그때부터루트를아이돌로바꾸게되었다고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이돌이 되어서 그런지 항상 성과를 내서 큰 무대에 오르려고 노력하며 무대 시작 전이나 중간,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관계석을 응시하고 팬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훑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객석의 눈을 맞춰주는 행동은 언뜻 보면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팬들에게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주는 것 같은 표면적인 모습을 줘서 호감을 주지만속을보면가족을찾기위해엄청나게필사적이라는것을알수있습니다. 잡지만한특설인터뷰에서따르길주피터랑같은무대에오르고싶다는포부를가지고있는데이것도표면상같은소속사의대표아이돌들하고같은무대에서는것이꿈이라곤하지만속내용은그정도로엄청난고물들과같은무대에오르면분명자신의여동생이자신을아니적어도주피터를보기위해회장에올것이고그때자신이찾으면된다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도사이마스에서그런비슷한이유로아이돌이된친구들이나중되면진짜열심히일을즐기는데타케루역시초기에는가족을위한목표로아이돌이되어서시선과정신이항상객석에집중되어있어피곤함이배어있었지만지금은그시선에조금여유가생기고진심을다해활동에집중하고즐기는모습을보여줍니다. 전직 프로 소년 복서 타케루, 타케루가 복서가 된 이유는 소중한 부분인 자신들의 동생을 찾기 위해서, 일단 먼저 남동생을 찾기 위해 복서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눈에 문제가 생겨 당분간 링 위에 설 수 없게 되어서 휴식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링 위에 서지 못하면 동생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그러던중 우연히 길거리 대형 모니터에 아이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잠깐이지만 객석을 비춰줬을 때 자신의 여동생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돌에게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무소까지 찾아왔지만 무작정 온 것이라 이야기하고 싶다고 저돌적으로 말하면 분명 쫓겨날 뻔해서 오디션을 보게
있다고 해서 사무소에 들어왔지만 그냥 체육관 잡지에 있던 사무소에 무작정 온 것이라 애초에 그 모니터에 나오던 아이돌이 이 사무소 출신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불안만 차는 타케로지만 그 사무소의 사무원 켄은 편하게 타케로를 접대해주며 프로듀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그때 들어온 우리 사이코프로의 프로듀서. 프로듀서라는 사람이 오자 본격적으로 오디션을 보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 프로듀서는 타케로에게서 아이돌의 빛을 봤다고 합니다. 무슨 헛소리냐며 받아치는 타케로지만 프로듀서는 타케로에게 남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흘러나오며 그것이 아이돌로서의 자질이라며 오디션이 아닌 바로 채용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냥 사탕 발린 소리인가 했지만 이 상황 잘만 이용하며 아이돌이 되어서 대형 라이브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타케로. 분명 큰 무대에 오르면 여동생이 자신을 찾아와줄 것이고 엄청나게 이름을 알리면 여동생을 넘어 분명 남동생 귀에도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더니 일석이조라 생각한 타케로는 바로 오디션을 받겠다고 합니다. 오디션이 끝난 후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보육원 출신인 타케로에게 있어서 보호자가 없어서 막히는 상황.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면 괜찮다고 하자 현재 신세진이면서도 어른들 중 믿을만한 사람, 과거 라면 가게 사장이자 형 코가도 멤버 엔조지 미츠루에게 찾아가 보호자를 부탁하고 아이돌이 됩니다. 또한 거기서 미츠루 역시 아이돌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후에 미츠루에서. 전지 복수 아이돌 타케로의 담당 성우 인물은 테라시마 준타시로 소속은 캐니오 오피스 소속이십니다. 성우 겸 가수 겸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성우로 성우 데뷔 전에는 만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그림을 그리는 직업을 꿈꿔왔지만 그림 실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늘지 않아 단념하고 음악의 길로 갈까 고민했지만 애니메이션에 그대한 꿈을 포기하지 못했던 준타시는 수많은 고민 끝에 성우가 되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고 고교 시절 중퇴 후 일본 공학원 전문학교에 진학하여 졸업 후 캐니오 오피스와 계약하여 2009년 준수석 이후 10년도에 정식 성우로서 활동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데뷔 후 약간 음지 시대와 함께 단역으로 활동해 오셨지만 2011년 이나즈마 11 고의 유키마르 효과 역할을 통해 인기를 얻게 되었으며 동시에 축구계열 애니메이션 시리즈에 자주 출연하시게 되십니다. 후에 15년 사이마스의 타케로를 시작으로 17년 킹 오브 프리즘의 미치주신 역할을 받으며 아이돌 시리즈에도 엄청난 끼모리를 치자 킹 오브 프리즘을 통해 17년도와 18년도에 내한까지 하시는 등 아이마스로는 못하셨지만 타 시리즈를 통해 내한을 해주신 감사한 손님들 중 한 분이십니다. 후에 이것을 발판으로 19년도에는 가수로서 데뷔도 하시게 되며 개인 앨범도 발매하시게 됩니다. 타케로의 진지하며 착한 성격, 신의 밝고 순수한 성격에 비해 의외로 시모네타가 심한 성우이신데 이는 음지라디오 보이즈바를 통해 이 아슬아슬한 외주 토크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 그로 인해 순수한 배역인 신에게 있어서 이미지 붕괴가 올까 걱정도 하셨지만 이미 너무 많은 길을 걸어온 상태라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또한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 게임 유튜버로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타케로의 노래로는 아이돌 마스터 사이드엔 오리지널 피스 7탄에 그 장소에 가기 위해 킥 온 파이팅을 불렀습니다. 목표를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타케로에게 어울리는 정열과 파이팅이 넘치는 노래. 아이돌 동료로서 라이벌로서 옆에 서 있는 더코가도 미치루와 레인이랑 함께 아이돌이라는 정점의 목표를 향해 스트레이트하게 달려나가겠다는 투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파이팅 넘치지만 차가우면서 진지한 노래가 마치 타케로 그 자체를 상징하는데 동시에 더코가도에 대한 동료애와 함께 라이벌식을 강하게 들려줍니다. 눈앞에 있는 녀석이 그 눈동자를 바라보며 라는 가사는 마치 미치루와 렌을 생각나게 하는데 녀석들이 아닌 녀석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서는 항상 마찰이 생기는 렌을 겨냥한 가사로 보입니다. 실제 스토리에서도 미치루를 라이벌보다는 이름직한 어른이자 동료로서 생각하고 있지만 렌의 경우는 동료 이전 항상 티격태격하는 사이다 보니 동료보다는 라이벌 의식이 강한 만큼 이 부분은 렌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빗파트에는 각자를 상징하는 가사가 있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뒷모습이라는 가사는 부상을 당해 은퇴해도 꾸준히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미치루, 이것저것 대항하려고 하는 옆 얼굴의 경우는 항상 경쟁하고 티격태격하는 렌을 상징하는 가사입니다. 또한 타케로의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열정이 노래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데 불꽃은 열정적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이미지가 강한데 말없는 불꽃이나 흔들리지 않는 열정을 마치 차갑지만 뜨겁게 열정을 품은 타케로를 떠올리게 하며 그런 열정을 두르고 꿈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는 타케로의 아이돌이라는 정점의 길을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타케로가 아이돌이 된 이유가 초기에는 동생들을 찾기 위해서였던 만큼 당시에는 정상의 투지가 가족을 찾기 위해서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진심으로 아이돌을 즐기게 되고 양 옆에 있는 동료이자 라이벌이 두 사람한테 지지 않고 같이 정상이라는 최고의 무대에 서는 것이 목표가 된 타케로의 정신적인 성장을 노래로서 잘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빅파트로 가면 갈수록 심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가사들이 있어서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창하는 발성이 아닌 마치 노래를 끝마친 후에 말하는 듯한 대사인 이 부분에서 엄청난 영혼을 주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전지 복수 아이돌 타케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복서가 된 이유가 동생을 찾기 위해서, 아이돌이 된 이유 역시 동생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는 소중한 목표를 품고 있어 무거운 설정을 가지고 있지만, 사이코 아이돌들이 늘 그런 것처럼 무거움 속에서 진정한 아이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진심으로 그 활동에 빠지게 되며 더욱 성장하는 이야기가 많은 만큼 현재 아이돌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타케루 역시 조금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목표가 확고해진 만큼 더 멋지게 더 강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성장이면 최고의 톱 무대와 함께 동생들을 찾는 나이도 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